따뜻한 봄의 기운을 품고 영등할망이 돌아왔습니다. 제주의 바다와 들녘에 풍요의 씨앗을 뿌려준다는 영등할망. 풍요의 신, 바람의 신 영등할망 환영제가 열리던 날 함께 보러 가요. 이른 아침에 제주시 업한장. 평소에 시끌벅적함은 사라지고 뭔가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바로 영등 환영제가 있는 날입니다. 이맘쯤 봄 기운을 몰고 오는 반가운 바람의 신이 바로 영등 할망이죠. 할망을 모시기 위해 온갖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셨네요. 2월 달은 항상 영등달, 영등달 하거든요. 그 이유가 영등 할망이 들어온다. 2월 초월날 되면 주덕으로 들어오는데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돌아요. 할머니가 와서 씨를 많이 뿌려주고 가야 풍년이 드는 거예요. 바다에도. 그러나 세경, 저청비는 농사 책임진 분이고 영등할망은 바다에 있는 거를 책임진 분이에요. 18,000신들의 고향이라는 제주. 그중에서 영등할망은 봄과 풍요의 씨앗을 몰고 오는 바람의 신입니다. 귀덕마을로 들어와 제주 곳곳을 누비며 바다에는 전복, 소라, 해초 씨앗을 뿌려주고 한라산 너른 들녘에도 꽃씨와 곡식 씨앗을 뿌려줍니다. 척박한 제주에서 사람들은 영등할망이 풍요의 씨앗을 뿌려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영등할망 환영제가 이제 시작이 되려나 봅니다. 걸궁패가 신명난 풍악을 울리며 굿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어선이 들고 나고 경매가 이뤄지는 수협 업판장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요. 1년 12달 활기차게 돌아가는 시장. 모처럼 쉬는 날이라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갈치 봐라, 갈치가. 야, 갈치 어? 하인 다평하네. 대박 나시고. 곤란해. 여기 있는 시장에 있는데 보자. 더 하영 팔리고. 건강하십시오. 걸궁패가 건네는 덕담과 기원에 시장 상인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셨을까요? 영등부 들어오기 또 기다려지고 항상 마음 편해 1년 내내. 그래서 원래는 풍년이 들어서 대 갈치 옥도 많이 나서 풍년 되기를 원합니다. 따봉! 드디어 영등 환영굿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등굿은 환영제와 송별제로 나눠지는데요. 음력 2월 초하루 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영등신을 사람들은 보름 동안 극진히 대접하고 마지막 날은 송별제를 성대하게 벌여 정성껏 모십니다. 언제적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거칠고 척박한 제주에서 영등할망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게다가 요즘은 바다 상황이 날로 나빠져 걱정이 많습니다. 바다에도 뭐 요즘 뭐 일본 그 방사능 그런 것도 제주도 오게 말고 그렇게 해서 많이 잡히고 해녀분들 우선 첫째는 건강이 제일이니까 생명에 지장 없이 해녀 바다에 드는데도 편안하게 마음 안정해서 들게 하고 망설이 가득해서 그렇게 해서 풍어가 돼 예금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영등굿이 열리는 날엔 해녀나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이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데요. 바다밭에 풍요는 물론이고 올 한해 무사 안녕을 빌곤 합니다. 영등신이 어루만져 주셨으니 올 한해도 편안하시겠죠? 약간 몸 편안하게 해줍서. 집안 식구고 좀 바닥에 가서라도 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우리는 영등 들어오면 몸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꼭 집에 있어도 와서 보고 가야죠. 이제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왔다 가는 겁니다.
영등구 중간에는 풍어제도 함께 열리는데요. 올려진 해산물 한번 실하네요. 풍어제는 선주와 수협 관계자들이 제관으로 나서 유교식으로 치러지는데요. 무엇보다 해양사고 없이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닷일. 예기치 않은 해양사고들이 일어나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올해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해양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업구역이 좁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궂은 날씨에 이제 출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지 해역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로 경쟁도 치열하고 바닷속 상황도 녹록지 않은 요즘. 조업을 나가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듯합니다. 그래도 영등신의 기운을 받아 다시 힘을 내어 바다로 나아가야겠죠? 아, 예, 정말 잘 섭달로 눈물 앞에 금방 내려볼까요? 이제 굿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역시나 다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이 지는데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은 여기 다 버리고 훨훨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 듯합니다. 모든 배들이 다 만선을 이루시고 모든 가정에 다 뭐라 행운이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거 공원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뭐라 영등 할머니도 좋은 날 오시니까 잘 될 거다 믿습니다. 영등 할망이 보름 동안 제주 섬을 두루 살피고 돌아가면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드디어 제주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이제 곧 찾아올 봄에는 모두의 삶이 꽃처럼 피어날 겁니다.